여러분 반갑습니다. 랑입니다. 안녕. 오늘은 한번 상자 자격증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여기 이게 친구 자격증이에요.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예, 크게 딱 안 맞죠? 자, 일단은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합니다. 아까 저번에 실패했는데 한번 해보죠. 일단은 네모를 접어요. 이렇게 그리고 네, 방석적기를 합니다. 이쪽 이렇게 그리고 이 두 쪽만 피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편지봉투처럼 이게 여기 모서리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여러분 여기 더 어렵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기 줄은 이렇게 다 있는 거. 이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피고 반대쪽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피고 이제 여기부터 이거 어렵죠? 자, 이제 이 피고 여기를 이렇게 잡고 자세한 거는 다른 데에서 내 건 자세하지가 않아. 보이죠? 자, 짜란 이렇게 해줄 거예요. 해줄 거예요. 인생은 참 세다. 맞아.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아빠 불러가지고. 아빠 부른데 내가 아빠 올까봐 이리 나가 있었어요. 쪼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테이프로 가운데를 막아주면 돼요. 짜란, 짠! 자, 이제 이걸로도 똑같이 만들어줘야죠. 일단은 이걸로 해야겠죠? 다른 건 큰 걸로 만들어야겠다. 안 맞으면요, 이거 구겨져가지고 안 돼, 안 돼. 똑같이 적고 오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아, 긴장되네. 호흡 쉬어. 뭐야? 너도 호흡 쉴 거니? 네, 얘들아, 호흡 쉬자. 얘네들이 키가 다르죠? 저가 키가 다르게 했어요. 하피트가. 그럼 이제 여기다가 또 집어넣어줘. 나의 두 번째 성공이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저요, 얘 노랑이 안 되기 전에요 이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껴놨다가 나중에 그거 줄 거예요. 아, 발렌타인 때 슬퍼요. 이거 안 집어넣어 근데 안 맞나? 맞을 텐데 내가 또 집어넣어서 했으니까 꼼수 썼지. 아, 여러분은 꼼수 쓰면 안 돼요. 꼼수 쓰면은 다 나빠져요. 저도 꼼수 써서 죄송합니다. 뚜루루뚜. 야. 저 들어갔어요. 자, 이제 목걸이를 만들어야죠. 일단은 많이 했으니까 다른 걸 해볼게요. 자, 짜란, 이 줄을 이제 내 목에 맞는 걸로 잘라주면 돼요. 이 정도는 자르면 되겠지? 묶을 거니까 가위가 어디 있지? 아이, 꼭꼭 참아다 뾰족뾰족 보인다. 꼭꼭 참아다 뽀득뽀득 보인다. 아, 여기 있다. 좋다요. 이제 가위가 이렇게 딱 맞고요. 여기다가 이 정도만 자르면 되겠지? 하나, 둘, 셋, 싹, 둘. 오, 작으면은 다시 자르면 돼요. 아무래도 작은 것 같기도. 묶어가지고. 아, 실에 너무 많이 낭비했어. 나중에 실 또, 나중에 사야겠다, 또. 이거 할까? 실을 내가 너무 낭비했나? 실이 없네, 맞는 게. 그래도 말면 되겠지. 잘 보세요. 실이 안 맞아. 이게 너무 작다. 애기애기하다. 오, 이게 맞겠다. 준비 다 묶어보면 알겠지. 하하하. 하지만 얘가 더 기네요. 하지만 저는 긴 걸 아껴 쓰기 위해 다른 걸 쓰겠습니다. 이거 쓸 거예요. 자, 다른 걸로는 팔찌를 만들어도 되고 반지를 만들어도 돼요. 일단 저는 목걸이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목걸이를 만들죠. 일단 여기다가는 저의 짝꿍을 줄 거예요. 아니, 저의 짝꿍 줄까? 나의 짝꿍 줘야지. 일단은 저의 짝꿍이 목이 짧다 보니까 짠, 이 정도. 일단 묶어놓을까? 이거 집어넣으려나? 정우는 팔찌로 해야겠다. 오! 정우는 팔찌로 해야겠다. 내 짝꿍이 분명히 말해주면 어떡해. 됐다. 이 정도 할 거니까 한 이 정도? 정우의 팔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잘라보겠어. 싹둑, 싹둑, 싹둑. 저 팔찌. 씌워버릴 때가 아니야! 일단은 여기다가 이거를 묶어줄 거예요. 이제 정리해볼게요.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여러분, 묶어줘야죠. 뭔가 내가 너무 짧게 자른 듯? 입니다. 오짜. 오짜. 기호 잘 썼습니다. 네.
있죠? 야, 잡아당기기. 와우. 와우, 내 팔찌에도 해야지. 원래 빵이에요? 저희 짝꿍이 저희 유튜브를 봐가지고. 아, 내 짝꿍이 이런 팔 정도? 아, 근데. 이거 왜 안 되고. 못했다. 이 정도. 일단은 이제 우리 짝꿍의 분명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짝꿍의 분명은 잘 보이게 연두색, 초록색.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싹둑. 우와, 예쁘네. 그죠? 응, 예쁘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짝꿍의 분명을 써줄 거예요. 이, 정, 후. 자, 이제 이건 필요 없겠네. 하하하. 필요 있어.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해줄 거예요. 이걸 여기다가 달까요? 저는 저도 끼겠습니다. 네? 저 마음대로 적을게요. 적고 만들어주세요. 너 연구소 안 들어오잖아. 언니 학교에서 연구소 하는 거. 적고도 만들면 좋겠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실 내일 사오세요. 어떻게 사와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일 썰러? 아, 예. 문구점에서 사면 돼. 어떡해요. 됐다, 이정우. 어떡해? 잘. 아니, 좀 싫어요. 뒤에 있어. 싫어요. 응, 싫어? 어, 뒤에? 응, 아무 색깔 해도 돼? 응, 돼. 네가 하고 싶은 색깔 해도 돼. 응. 안녕하세요, 전. 딸랑딸랑 땡땡이입니다. 너 랭이 슈잖아. 슈라고 불리니까 너무하잖아요. 저러. 이제 여기 안에서 너무 좋겠다. 자, 이 언니랑 시작해볼까요? 자, 저 혼자 접을게요. 지금 저도 혼자서 찍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쓰고. 잠깐 시간 내서 온 건데. 괜찮아요? 시간 내서 온 건데. 잘했어요. 벌써 밤이 됐는데 오늘 야간 안 하나요? 내일 하는데요. 내일 한대요? 네. 보러 왔어요. 저도 이따가 출근할 거예요. 네, 왜 출근해요, 밤에? 밤에? 네. 밤에 출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밤이니까 오늘은 그 뽑기를 해볼 거예요. 뭐요? 무서운 뽑기. 오늘 할로윈 데이잖아. 월요일에 할로윈 데이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엄청 많은 특집을 준비했어요. 벌칙. 아, 네, 저 벌칙 받아야 돼. 오늘 벌칙. 밤에 벌칙. 근데 나 밤 고소공포증 없어, 나. 미라, 우리 동생은 고소공포증 없어. 나, 언니, 응? 언니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누구야? 뭐야? 언니 징그러운 걸 제일 싫어. 그럼 징그러운 거. 징그러운 언니, 게 뭐예요? 언니, 난 찢는 게 더 싫어. 아, 그래? 진짜 찢는 게 더 싫어. 이게? 그럼 벌칙이 진짜 찢는 걸로 하자. 어때? 네. 네, 벌칙은. 일단은 할로윈, 할로윈 되니까 일단은 오늘 할로윈 데이. 할로윈. 이거 뭐야? 뭐지? 몰라요. 아, 이거 내가 접은 거지? 어떻게 접어요?
안녕. 자, 여러분, 그럼 안녕.